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아, 오늘 뭐랄까 좀 스펙업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가지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와, 이거 제가 진짜 하면서 놀란 게 이 공격력 SSS 100% 맞추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와, 저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신 걸까요? 와, 진짜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속에서 손가락이 아파가지고요. 네, 손가락이 아파서 이 키보드 세팅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경험치 100등량. 와, 이거 공격력 저거 3개 띄우는데 얼마가 들어갔죠? 와, 이 스킬 이게 뭐죠? 능력, 각성 능력 올려주는 쟤도 엄청 많이 썼고요. 와, 지금까지 모아놨던 거 다 쏟아부으면서 제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고수님들은 전부 다 SS더라고요. S3개더라고요. 저도 뭐 좀 오래 했으니까 나름 그 SS를 하나 정도는 다 맞춰보자. 와, 이거 아, 정말 스킬 피해량 또 나왔네. 와, 공격력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안 나오네. 예전에 한번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떤 순서로 맞춰야 된다, 안 그러면은 그 하나가 너무 안 나온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적용되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공격력으로 다 맞출 때 뭐 순서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가 엄청 안 나온다고 그러셔가지고 순서에 관련된 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봤었는데 너무 오래됐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무식하게 이제 공격력 뜨면은 이제 하나씩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와, 이거 SSS로 다 맞출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80만 개 남았는데요. 와, 80만 개로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맞추기가 힘든데. 와, 그러니까 그 상위에 계신 고수님들 이거 전부 다 SS거든요. 그게 진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와, 이 작업을 다 했단 얘기잖아요. 와, 이런 노가다 작업을 제가 혼자서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더라고요. 정신병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녹화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거니까 뭐 좀 괜찮겠지 싶어갖고 일부러 녹화하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와, 공격력, 와, 너무 안 떠요. SS도 원래 잘 안 뜨는데 공격력은 더 안 뜨는 것 같습니다. 와, 지금 얼마를 돌려야 뜨는 거야? 하나라도 뜨면은 일단 오늘은 좀 쉬려고요. 와, 이게 와, 이 작업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고수님들은 추억에 잠기시겠죠. 나 옛날에 저런 식으로 노가다 많이 했어 뭐 이러면서. 그리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은 저 뭐하는 짓이야 저거, 제정신이야 쟤, 막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SS급. 와, 진짜 이거, 와, 공격력으로 SS 이걸 다 어떻게 맞추지? 공격력 하고 나면 또 경험치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요. 아, 경험치 1등이야. 또 경험치 1등이야 떴네. 어, 아, 이거 공격력 하나만 뜨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오늘 공격력이 와 하나 뛰었거든요. 위에 거 3개 나중에 시간 날 때 다시 해야겠습니다. 오, 이거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거 노가다도 노가다. 그리고 장비 이거 50, 아, 47, 50, 49, 50, 49, 50, 47, 30, 30, 30, 30. 이 도감 작업 해라고 하셔가지고 열심히 도감 작업을 했거든요. 지금 이거 왜 47이냐, 49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가 재련이, 재련석이 지금 다 써가지고 부족합니다. 예, 그 스펙업 위해서 이거 전부 다 50 다 만들 생각이고, 얘들 다 30 만들 거고요. 얘는 맥스가 얼마죠? 제가 이거 맥스가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잠시만요. 이거 노란 색깔은 맥스가 위에 게 30레벨이 맥스니까 얘는 뭐 10레벨인가요? 맥스가 어떻게 되는 거지? 얘도 맥스가 계속 올라가네요.
재련 단계가 얘를 그냥 올려볼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뭐 도감 작업하려면은 여기 있는 거다그 만들어야겠죠. 예, 이렇게 최대 강화까지 다 만들어야 돼. 도감 작업이 완료될 거라. 와, 이것도 진짜 노가다입니다. 이거 해체한다고 했죠. 나중에 강화 좀 쉽게 해준다고. 강화 이제 확률이 쉬운 게 아니라 이제 강화하는 방식을 좀 쉽게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와, 이거 진짜 강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강화하신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노가다입니다. 와, 이거 일일이 하나씩 클릭해가면서 이거 강화를 돌려야 되는데요. 와, 이거 끝인가? 끝? 확인. 아, 얘도 레벨 30까지인가 보네요. 이거 30까지인가? 20까지인가? 처형인 요것도 20 했고. 아, 넘어가네요. 그런 거 보니까 얘가 50레벨까지 가고요. 이 SS급은 30레벨이 맥스입니다. 그리고 S도 30레벨이 맥스인가 보네요. 와, 이거 언제 다 하지? 와, 이거 30레벨 다 하려면 재련석이나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갈 텐데요. 위에 거는가 얘는 S급이에요. 그쵸. S급도 좀 들어갈 것 같고, SS 강화. 예.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좀더 강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1560레벨이고요. 불지옥 트리스탄 대성당에서 지금 사냥 중에 있습니다. 몬스터 암 시장은 예 했고, 제작도 예어 스킬 제작 예 지금 돼 있고요. 퀘스트 예 금일 1일 퀘스트 여러분들 다 하시죠? 1일 퀘스트는 빠짐없이 예요 부분은 이제 초보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는데요. 1일 퀘스트 다 완료하시고요. 또 상점에서 요거 실현의 수정 투기장 무기고 균열 세계는 다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그어 요거 어디 갔어? 이거 있잖아요. 신단 요거 때문에라도 이거 사실 광고 제거 같은 경우는 좀 사두시는 게 좋습니다. 광고 제거를 사두시면 신단의 축복이 이제 무한정 이렇게 계속 증가가 되고 50까지 맥스까지 가고 50레벨까지 가고요. 상점에서 보석 상점도 요거 광고 시청 없이 예,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시청 정도는 꼭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장비 전당에서 현재 저는 최종 치명타 맥스 찍고, 무기 공격력 찍고, 최종 피해량 감소 요 부분 지금 레벨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 임무 같은 경우는 의뢰 변경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위주로 돌리는데요. 오늘은 좀 별로입니다. 뭐, 계속 이 돌리다 보면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거 했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의뢰 변경을 하게 되면은 어떤 걸 노리냐면은 저 실현의 수정이라든지 균열세기 이런 거를 원래 돌리는데요. 오늘은 잘안 나와서 그냥 대충 그냥 돌려버렸습니다. 네, 대충 돌려버렸고요. 그리고 투기장 쪽에 가면은 이제 제가 현재 620등이네요. 와, 이거 진짜 열심히들 하신다. 이것도 너무 귀찮더라고요, 사실. 예. 요거 일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승률을 좀 올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클리어 보상, 요게 명예주화가 있거든요. 이 명예주화 때문에, 나 저걸 안 바꿨구나. 잠시만요. 성장 쪽에서. 아이템 메타 분별로. 명예주화가 있어야지 성장 쪽에서 문양 요거를, 문양 강화를 할수 있습니다. 이 명예주화 부족. 명예주화 같은 게 있어야지 이제 이 스킬들을 레벨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투기장에서 이렇게 계속 사냥을 해서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좀 원하는 친구가 없을 때는 새로 고침을 눌러서 이렇게 조금 가능성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예, 돌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면 금방금방 끝납니다. 금방금방 끝나긴 하지만 대신에 이제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이것도 엄청 노가다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어떤 걸로 아까 전에 저 능력치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지만, 투기장 상점에 갔어서 이렇게 8,000개 모였네요. 아까 부족한 재련석이나 좀 살까요? 맥스로. 네. 이렇게 재련석도 구입할 수 있고요. 그런 걸로 이제 스펙업을 이제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특성 쪽은 공격력, 예, 치명타 확률, 맥스, 공격 속도, 이런 건 아래 건다 했고요. 그 다음에는 공격력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올리고 있고요. 무기속년은 121, 125, 144 이렇게 예, 골고루 올렸습니다. 각성 쪽에서는 이제 지배 파편 몬스터 체력 감소는 다 찍었고요. 그 다음에 용기 파편으로 보스 피해량 증가하고 있고 룬 쪽은 지금 하금룬은 모두 다 끝났고 상금룬에서 예, 요거 이 지금 상급 맹공의 룬 34레벨, 30레벨 이런 식으로 예,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랜덤으로 올라가니까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문양 방금 사냥에서 이겼기 때문에 문양 강화하면은 방금 예, 헨리의 문양이 조금 더 강해 32레벨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계속 플레이를 진행 중에 있고요. 부적 쪽을 지금 현재 192레벨 만들었어요. 50인데 얘들 다 100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좀 더 강해질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트리스탄 대성당에서 지금 사냥 중인데 그 다음 지역은 제가 지금 사냥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일반 그 보스 몬스터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아마 제가 활을 들면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무기, 반지, 목걸이, 목걸이가 목걸이 50짜리 차고 반지도 50짜리 차고 있고 무기를 지금 영혼 수학자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엘렉사를 들고 한번 해볼까요? 엘렉사를 들고 하면 조금 되려나? 한번 엘렉사를 한번 장착해가지고 한번 좀 스테이지를 한번 좀 밀어보겠습니다. 스테이지가 지금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 어둠의 문 5-15인데요. 이쪽으로 가서 조금 조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성경 중에 공격력으로 바꿨나요? 각성 능력 공격력 바꿨고요. 애들 좀 세다 싶으면 뒤로 백하면서 네 어우 세네요 애들 이렇게 뒤로 조금 백하면서 어우 애들 너무 강한데요 이거 너무 강해가지고 깰 수 보스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와 많다 네 지금 이런 식 아이고 와 아 너무 많았네요. 잠깐만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좀 빠져야 되는데요. 제가 이게 조금 어느 타이밍을 잡지를 못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애들이 좀 많이 모인다 싶으면 뒤로 조금 백을 네, 해서 조금 더 시간을 벌어보겠습니다. 어우 애들 많다. 조금 더 와라. 네 이런 식으로 이 사냥이 맞는 방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버틸려고 이런 식으로 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뭐 효율은 좋은 건 아닙니다. 아이고 예, 이런 식으로 좀 더 애들이 조금씩 다가오니까 무섭네요. 이게 언제 원킬 날지 몰라가지고 마치 리니지라는 RPG 게임에서 100층 탑에 있는 그 정령 원킬 나는 정령 만나는 느낌입니다. 아 이게 너무 아저씨 같나? 리니지 이야기하니까 예, 린저씨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아 지금은 리니지 하지 않습니다. 예, 리니지를 하면은 제가 컴퓨터를 부셔버리겠다는 각오로 리니지를 끊었기 때문에요. 예, 리니지는 하면 안 되는 게임이죠. 네 아이고 안 되겠다. 네 이건 안 될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게임TV였고요. 아이고 말을 좀 더듬거렸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